오늘 제가 서울에서 일정을 하나 하고 오느라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무엇보다도 우리 늠름한 다섯 명의 당 지도부가 되기 위해 나선 우리 당원 다섯 명을 보니 또 굉장히 자랑스럽고, 무엇보다도 이 대전, 충청, 세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당세를 확장한 데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화성 을에서 지역구에서 선전하면서 젊은 세대가 함께하는 정당의 이미지를 많이 세워놨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대전, 세종, 충청 지역도 뭐 세종시만 해도 인구가 아주 젊은 지역이고, 그리고 대전만 해도 정말 젊은 연구자들이나 아닌 새로운 그런 사업 아이템을 찾아서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 곳이고, 저희가 테마를 삼아가지고 공략하기 참 좋은 곳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 대전, 충남, 충북, 그리고 세종 지역에서 어떻게 우리 개혁신당이 녹아들 수 있을지를 오늘 토론회와 이 정견 발표를 통해가지고 우리 후보들이 잘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사실 이번 전당대회 저희는 총선 이후에 계획된 대로 당원 등교에 따라 가지고 순탄하게 지금 절차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추대로 이제 전당대회를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질 않나, 아니면 어떤 당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를 치르는 시점이나 아니면 방식마저도 지금 정하지 못하고 혼란에 쌓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개혁신당이 가장 질서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빠르게 당 체제를 정비해서 무엇보다도 2년 앞으로 성큼 다가온 이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압도적인 성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대전, 충청, 세종 지역에서 정말 훌륭한 후보자들이 도전하셨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대전, 충청, 세종 지역에서 당세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결실을 맺는 시점이 아마 그 지방선거에서의 도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저도 그렇고 다른 지도부 구성원들도 각자의 선거를 뛰느라 서로 돕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못했지만은, 제가 적어도 대전, 세종, 충청에 정말 이번 출마하셨던 분들, 그리고 앞으로 출마하실 분들에게 드리는 약속은 2년 뒤에는 아마 이 대전, 세종, 충청의 선거 제가 앞장서 가지고 또 이렇게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날까지 함께해 주겠습니까? 예. 아마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게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저는 오늘도 저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진행되는 토론회 이런 걸 보고 제가 누구에게 한표 던질지 고민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는 개혁신당입니다. 예, 다른 당에서 전당대회 치를 때 보였던 그런 안 좋은 문화들과는 저희가 단절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는 언제나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당의 미래를 위해서 누가 가장 좋은 대안을 제시하느냐, 이것을 살펴주시기를 당대표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개혁신당이 새롭게 신년하는 전당대회에 룰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대학생 토론평가단과 그리고 또 언론인 평가단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당 정말 아주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께 다가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후보들 축하드립니다. 예. 네, 이준석 당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